안녕하세요. 서울대청에서의 조북 큐레이션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건축평론가로 활동하면서요, 도서출판마트에서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큐레이션 토크에 함께해 주신 그 네 분 선생님들 소개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으로, 여러분들 보시기 오른쪽으로 소목장 농방 스튜디오 대표님이신 권원덕 대표님. 그 다음에 가운데 두 분이 설계 회사의 두 분 소장님, 강현석, 김건호 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계신 분이 조경가이자 산수경석 대표님이신 서영석 선생님 오셨습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옥상 바닥에 이렇게 공공 개입하는 프로젝트는 작년부터 시작되었고요. 작년에는 스튜디오 시치에 서울 어번 핀볼 머신이 이렇게 설치가 됐었고, 올해는 서울대청이 3개월 동안 이 자리에 설치되게 됩니다. 모두들 직감하셨겠지만 이 장소가 서울 시내에서도 중심지고, 주변 둘러보시면 다 역사적 문화재와 대단히 역사적 그 깊이가 층층이 쌓여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개입한다는 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떻게 접근하게 되셨는지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는 공모가 나왔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네 명의 건축가를 먼저 지명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명의 건축가를 다시 그 오픈콜을 통해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는 그 앞선 네 팀 중에 한 팀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응하게 돼서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된 거였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성이라든지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었고, 작년에 그 히치 소장님의 작품도 흥미롭게 바라본 적이 있어서, 그리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오랜만에 그 공모전이었고, 사실 지명받은 건 처음이라서 그러면 지명받은 김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권원덕 대표님께 여쭙겠는데요. 소목장으로 오래 활동하셨지만 아마 이렇게 커다란 평상은 처음 만들어 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분 소장님께서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자고 하셨을 때 처음에 이렇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하고, 또 그리고 주로 하시는 작업이 건물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나무 작업들이잖아요. 근데 3개월 동안 이렇게 야외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실 때 느낌이 꽤나 달랐을 거고, 또 이렇게 주안점도 꽤나 달랐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 소장님 변지가 한 4개월, 5개월 되신 것 같아요. 이제 되게 더울 때, 비 올 때 한번 그 찾아오셨었거든요. 처음 올 때부터, 얘기가 올 때부터 약간 저는 그 그린 나이트였어요. 되게 재미난 일일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설명해 주셨던 대로 저는 건축물 안에 들어가는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밖에 놓이는 건축적인 구조물 같은 거를 밖에다 세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이거는 해보고 싶다,
그렇게 결정을 어느 정도 내린 상황에서 이제 진행이 됐었고, 그 아까 말씀 질문 주셨던 밖에다가 놓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했느냐,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가구를 만들듯이 만들면 분명히 여러 부분에서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수정이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나무의 두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구조적인 부분들의 보강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마감하는 부분들도,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 약간 건축에 대한 로망처럼 가지고 있던 그런 거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아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래서 기억에 남을 법한 일이라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어서 이제 조경가 선생님, 서영석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아래 이렇게 저 이끼와 식물이 조금 이제 배치되어 있는데 못 들어가 봐서 굉장히 아쉬워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평상 아래에 있는 이끼와 이렇게 물 흐르는 소리 등등이 이 인공적인 도심 한가운데 가짜 자연일지언정 자연의 느낌을 더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울 이제 대청을 찾은 시민들에게 어떤 걸 이제 전달해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건물 옥상에다가 식물을 올리는 게 여러 가지 방수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함께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밑에 여기 설치되어 있는 거는 이끼가 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끼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시작이고, 근데 유럽 북일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끼가 식물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일깨워주고 앞으로 시라든가 아니면 개인들도 많이 이끼를 키우고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 여기 시작을 했고요. 저는 20년 전에 이끼를 했어요. 그래서 이끼를 하면서 야, 이끼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제 혼자만 이제 알았는데, 그때만 해도 이끼 하면은 무슨 곰팡이, 습지 뭐 이런 느낌으로만 있었는데, 그때 제가 환상적인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산소거든요. 산소가 식물 중에서 가장 많이 배출을 해요. 일반 식물은 그 뿌리에서 줄기로 해가지고 잎으로 영양이 공급이 되지만, 이끼는 정반대예요. 뿌리는 필요가 없어요. 넘어가지 않아는 그것뿐이 없고, 일단 그 잎으로 전부 다 영양을 흡수해요. 그리고 이끼가 왜 중요하냐면은 어차피 초록이기 때문에 빛을 받으면 이산화탄소하고 같이 그 탄소 동화작용을 하잖아요. 그때 뭘 하냐면 음이온을 내뿜어요. 음이온을 내뿜으면서 양이온인 그 초미세먼지를 잡아서 영양으로 흡수를 해요. 이끼가 사실은 기르기 가장 쉽고요. 그 다음에 관리하기가 가장 쉬워요. 지난 한 10년 동안 서울에 파빌리온이나 공공 프로젝트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국립현대미술관의 젊은 건축가들 대상으로 한 파빌리온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대개 이제 흐름을 보면 특정한 장소에 위기호감을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이 있으면 그 위에 적당한 구조물을 만들어서 방문객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인 느낌을 줌으로써 장소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서울대청에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휑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안 하셨는지, 또는 뭐 가을이라 햇살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그늘에 대한 어떤 그 요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땅 표면 하나만 네 집중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프로젝트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당선이 됐는데 공모의 주제가 공공 개입이었어요. 어떤 미술관에 속해 있는 어떤 예술품으로서의 파빌리온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행사장으로서의 베뉴도 아니라 어떻게 개입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공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 공공이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했던 전략은 새로운 것을 만들지 말고 서울마루라는 곳이 만들어진 목적에 기대서 그 만들어진 목적을 다시 환기시키고 또 새롭게 그 목적을 감각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목적이라는 것은 여기 있던 5층 건물이 2015년인가요? 이제 철거가 되고 이 땅이 들어온 것처럼 이 비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감상할 수 있는 이 도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른 덧붙여진 땅이라는 것으로 대체해서 공공에 개입해보자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썰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건물들이 이미 위호감을 만들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서는 땅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위호감은 걱정을 안 했지만 지붕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굳이 땅 위에 땅을 만든 것은 어쨌든 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함인데 거기에 다시 지붕이 더 붙여졌을 때 그 땅에 대한 얘기로 집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공모에서는 더 땅이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지붕은 과감히 삭제하기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그라운드가 펼쳐져 있고 그 위에 무엇을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접근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두 분 소장님 작업은 그라운드를 새로 만드는 거였었던 것 같아요. 새롭게 그라운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접근은 어떤 취지에서 나왔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결국 저희가 여기에서 하려고 한 거는 어떤 감각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감각을 통해서 여기에서 있었던 개개인의 기억들이 어떻게 집단적인 기억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었고 지역이 장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의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했을 때 결국 저희가 이 땅을 만드는 행위 자체는 이걸 들어올려진 땅을 만드는 행위 자체는 영역을 구성하고 경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둘 사이에도 이게 병치냐 아니면 겹치는 것이냐 포개는 것이냐 이것 가지고도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땅을 새로 만드는 게 기존의 땅을 어떻게 뭐 무시한다거나 그런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둘 사이의 경계를 만들면서 서로를 이제 대면할 수가 있는 그런 장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곳에 올라오셨을 때 이곳이 이제 뭐 서울 시내 어디에서 이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뭔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감각들을 한 번에 같이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땅이 들어져 올려 있으니 이제 밑에는 이제 조경이 들어오게 되고 이게 소리가 들어오고 이제 다르게 한번 그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이런 프로젝트 특성상 굉장히 짧은 기간에 치고 빠져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예산도 분명히 생각했던 것만큼은 넉넉하지 않았을 테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지금 지어진 것 사이의 괴리랄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또는 중간에 변경되면서 아쉬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밖에 놓여야 된다는 부분들 때문에 저도 모르게 좀 한계가 지어져서 지금 앉아있는 자작이 가지고 있는 하판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을 다시 한번 좀 느꼈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여기 쓰인 소재는 자작하고 이 구조목이라는 나무를 쓰게 됐는데요. 예산적인 부분들에 대한 한계, 제작 기간에 대한 한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해결이 됐다고 하면 좀 더 완성도 높은 밖에 놓이긴 하지만 뭔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에 대한 약간 아쉬움이 남는 것도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에 이 정도면 열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애초에 그 땅을 만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구멍 뚫린 땅이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나무로 서울시내 한복판에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땅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받아들여지지는 않겠구나. 공공에 개방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공사 중인 와중에도 어떤 시위대가 이곳을 점유했던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이제 대응하고 덧붙이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렇게 왔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빈 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담아야 되는 어떤 공공장소로서 담아야 되는 요소들 혹은 감내해야 될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땅이 시작한 게 우리가 계획안을 날 때부터 이미 비어 있었고 그때부터 채워지기 시작했구나라고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화두라면 당연 환경 문제인 것 같고요. 이 파빌리온 전시뿐만 아니라 전시도 쓰레기를 생산하는데 만만치 않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래서 3개월 후에 이 철거되게 되는 이 평상과 이끼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지금 126개의 평상 유닛들이 짜여져 있고 모두가 다 같은 높이로 75cm랑 같은 높이로 만든 이유는 저희도 이것이 3개월 후에 사라질 철거가 돼야 되는 운명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평평한 곳으로 옮긴다든지 혹은 최악의 경우에는 개개로 떨어져서 어떤 각각의 가정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구조적인 이유도 있지만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가기로 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면 굉장히 멋있겠지만 어떻게 가야 될지를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계속 설치 기간 동안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밑에 주경행과는 전부 다 재활용하는 걸로 했고요. 단연생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이끼는 전부 다 죽지 않기 때문에 다 저 재활용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가져가서 다 재활용할 수 있어요. 그 전시 파빌리온 구성하시는 데 있어서 그 한옥의 대청이라는 그런 하나의 부분을 가져오신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여기는 정말 대청이잖아요. 크게 보면은 이제 도시에서의 어떤 대청이라고 보면 이 주변과 주변에 있는 다른 역사적 장소들을 연결하고 있다는 뜻이 있었어요. 우리 전통 건축에서도 이 마루라고 하는 장소가 뭐 앞에 뭐 마당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엮여서 넓어진다든지 그리고 뭐 방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람들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되게 가변적으로 주변 지형에 있는 것들을 이제 끌어들여서 행위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어떤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그 마루는 건축의 영역인데 이 가구라는 디테일의 요소를 좀 접목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의 영역에 가구도 접목하시고 자연도 접목하셨는데 그런 다양한 요소를 가져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넓은 땅을 만들고 싶은데 그 땅은 밑에 있는 경사진 땅하고 다르게 평평해야 되기 때문에 평평한 땅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조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이거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가구 스케일에서 혼자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것들을 결합한 것도 밑에 결구가 없이 서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구 스케일이 시작되게 된 거고요. 가구라는 스케일이 도시의 스케일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도 좀 재미있게 담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것 외에도 뭐 대청하면 생각하면 대청 한가운데 놓여있는 가구 뭐 이런 심상들도 좀 있었고요. 개개의 것들을 모여서 큰 거를 만드는 기억에 대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까지 다 포함해서 가구라는 것에 좀 집착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제 조경을 생각을 했을 때 뭔가 그런 건축물에 잘 보이는 부분에서 꾸미는 그런 요소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경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경을 하게 된 이유랑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결국은 이 현재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평상과 그 아래 공간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포로스하게 만드는 것도 위에서 올라왔을 때 그 본인들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런 자연이 같이 느껴진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낭만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나름대로는 어떻게 빈 땅이기 때문에 앉아서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감각을 조금이라도 더 자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끼가 저희도 그 계획을 하면서 잘 안 보일 텐데 라는 생각은 했는데 결국 이끼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위에 앉아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앉아 있는데 밑에 원래 있던 석재 페이빙 위에 앉아 있는 거하고 우리가 이미 들어올려진 틈으로 아래에 이제 이끼 정원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 위에 앉아서 앉았을 때의 감각하고 심상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안하셨던 프로젝트를 직접 보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정말 야외 프로젝트에서 봤었던 프로젝트 중에 정말 탑
개념에 꼽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했었을 때와 현장에서 실제로 누워봤었을 때 느꼈던 감각이 내가 상상했었던 것이다 와 또 다르다라는 부분이 청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것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사실 그게 왜 꼭 거기에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실제로 누워서 들어보니까 귀에 그것이 맺히는 것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소집하고 넣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소리라는 요소가 굉장히 감각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소리를 편집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어떤 소리가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다른 생각을 좀 안 하게 하지? 그러니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멍을 때리게 하는가, 잡생각 다른 생각이 안 들게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소리들을 채집을 했고요. 근데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저희는 소리가 어쨌든 인공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뭐 다른 언어로 얘기하자면 페이크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모방한 이제 페이크적인 소리인데 저희는 그 페이크라는 요소가 여기에 들어오는 건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메트로폴리탄 시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인공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이 도시의 대청의 한 요소가로서 묻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이제 그 파일을 만들 때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각 파일들 사이사이마다 5분의 그 간격을 일부러 두었어요. 그래서 뭐 시위하시는 분들의 소리라든지 차 소리라든지 혹은 정말로 여기 새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새소리나 종소리 뭐 이런 잡음 같은 것들이 5분간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인공적인 자연의 소리가 났다가 하는 좀 그런 간섭도 만드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파일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도 여기 그러니까 개관만 보고 처음 와봤을 때 제일 놀랐던 게 생각보다 조용하다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도심 한가운데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조용한 공간이다라는 걸 새삼 깨달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 두 분 소장님 작업을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서울도시 건축 전시관에 여러 전시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 선생님께 박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idea. I think to make a way with